입니다. 10명의 예비 후보가 난립하며 각축을 벌이던 동작구청장 선거가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지난 17일 6명의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3명이 컷오프되며 당내 경선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경선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무주공산이 되면서 모두 6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동작구는 국민의힘 후보 3명이 각축을 벌이는 경선 지역이 됐습니다. 김숙향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시절 동작갑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에서 활동했고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 출마 선언에서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동작구 지역 정가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동작구는 민주당 동작구청년 구청장 12년의 장기 집권에 침체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동작의 발목을 잡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강남 3구와 나란히 더 나아가 강남을 넘어서는 새로운 동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동작에서 새 인물로 평가받는 박일하 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은 본인의 이력을 앞세운 각종 토목 건설공사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서부선 조기 착공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동작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서울 중심도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작구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또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박일하는 동작구를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가치가 있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장완진 예비후보는 한강을 열고 동작의 내일을 활짝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한강 자원 개발,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한 사당권 아파트 조성, 상업 지역 확대와 고밀도 개발 등을 내걸었습니다. 연세대 객원 교수와 서울시 도시기획관리위원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동작 발전에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강을 열어 한강변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동작구로 서달로와 사당로를 확장해서 사통팔달 동작구로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특구 동작구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동작이 키운 장완진을 뽑아서 크게 쓰십시오. 저 장완진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3명으로 압축된 동작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본선에 오를 후보는 당원 50, 여론조사 50의 경선룰을 거쳐 4월 말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HC 뉴스 최면희입니다.